이 동영상을 통해 아이폰에서 2인 인터뷰를 녹화하기 위한 완벽한 설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앱스토어에서 로데 캡처 앱을 다운로드합니다. 이 앱은 2인 인터뷰를 녹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직관적인 iOS 동영상 앱입니다. 또한 외부 마이크를 사용하면 휴대폰의 내장 마이크보다 훨씬 더 나은 오디오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권장합니다. iOS 기기에 직접 연결할 수 있고 전문가 수준의 음질을 제공하는 다양한 마이크를 제공합니다. 두 명의 피사체를 카메라 앞에 두고 녹음해야 하는 인터뷰의 경우 와이어리스 고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여기에는 마이크가 내장된 송신기 두 개가 있으므로 피사체에 클립하기만 하면 녹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또는 인터뷰고를 사용하여 송신기를 핸드헬드 마이크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. 로드 캡처에서 초광각 모드를 선택하면 더 넓은 화면을 촬영할 수 있고 HD, Full HD 또는 4K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가장 멋진 기능은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를 동시에 녹화할 수 있는 듀얼 카메라 모드입니다. 이 모드는 카메라 뒤에 누군가를 인터뷰하는 콘텐츠에 적합합니다. 스플릿 스크린과 픽처 인 픽처, 이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종류의 인터뷰를 녹화할 때는 와이어리스 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 시스템은 피사체를 녹음하는 송신기와 카메라 뒤에서 자신을 녹음하는 수신기 모두에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는 매우 사용하기 쉬운 무선 시스템입니다. 로드 캡처의 또 다른 멋진 기능은 앱 내에서 마이크의 다양한 설정을 직접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여기 와이어리스 미를 사용하면 앱에서 나가지 않고도 입력 게인을 제어하고 두 가지 게인 어시스트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것으로 아이폰에서 2인 인터뷰를 녹음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해피 레코딩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